예, 저쪽을 어떻게 다루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주장 요지를 시뮬레이션하고 계획을 했으면은 그러면 그 대법원 재판부를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가 질질질 끌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재판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질질 끌려갔어요.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질질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권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좀 압도당한 그런 상황이 있는 끌려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샹 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에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예,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죠. 재판장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세상은 아는 사람들이 리드해버려요. 그럼요. 예. 알고, 그렇게 예. 오늘도 이제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면 충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관인들이 변호사에 필적할 정도의 권리가 있고 아이고, 또 참가인들은 참관인들은 엄청나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성립 조건입니다. 예, 참가인이 성립 없으면 조건이 그 의미가 없어요. 성립 예. 조건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번인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참관인이 없이 개표해가지고 그냥 전체 대선 무효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 기본 권리를 활용하지 못한 게참 많구나.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나 선관위가 변호사와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군기를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마음대로 그런 해보는 예, 거예요.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권리 관계.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재검표에서도 일정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매뉴얼 하에서 이제 1차, 2차 이런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런 그 방송을 보고 그런 변호 업무에 담당하거나 또 참관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좀 참조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어떻든 저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번에 또한번더 모시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 어쨌든 오늘의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재검표 준비 상황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직접 좀 만나서 혹은 이제 통화로 확인을 해봤더니 좀 생각보다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맞습니다. 상당히 그게 충격받았고 좀 놀랐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현재의 상황은 뭐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걸 인정을 하고 자, 예. 그렇다면 이 원고 측이라든지 지금 누구하고 이제 뭐 연락을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분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원고일 수도 있고 원고 뭐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일 수도 이런데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인정을 하되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원고와 원고 측에 있는 그 소송인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좀 아직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한다든지 뭐 아까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얘기해야 하는 게좀 마무리 짓는데 좀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원고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무엇이 부정선거인지 쟁점과 부정선거 무효 사유를 먼저 인식하고 그다음 증거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걸 일단 인식하고 그다음에 재검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검장에서 봐야 될 반드시 봐야 될 요소는 이거다.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법에 의해서 막무가내 설득해요. 법에 의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지 이걸 원고가 확실히 알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 실력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관 재판부를 리드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성천 예.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런 그 소송의 쟁점과 사유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오늘 더욱더 이제 힘을 강하게 해주신 거는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하고 진짜 공유해야 될 것은 4.15 총선이 부정불법 선거가 아니었으면 대법원은 진작 오래전에 다 이 사건을 다 판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미뤄볼 때 이게 불법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계속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갖고 확신을 갖고 달라들어야 된다. 다시 또 조슈아님 마무리 말씀 좀 해보시죠. 아, 네. 뭐, 마무리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대법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정말 쉽지 않은 위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대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지 않나. 예를 들면은, 선생님 중에서도 또 제일 높은 교장 선생님하고 비슷한 위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뭐, 법을 알겠습니까? 재판 같은 것도 뭐, 처음 보고 이러니까, 뭐, 재판, 뭐, 대법관이 들어와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일 정도로 저는 뭐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분들이 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뭐 의견 제시라 이런 것들을 다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뭔가가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어려운 분들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신은 법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사법고시 같은 것도 안 했으니까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 대법관이나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은 원고도 충분히 납득하고, 피고도 충분히 납득하고, 필요하다면 참관, 대표, 모든 국민들의 대표로 가 있는 참관인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확실하게, 아, 이거는 부정선거다. 아,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결론되어질 수 있는 서로의 공통될 수 있는 어떤 그 검증 방법으로 공정하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증 조서 내용을 보거나 그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거나 참관자를 대하는 그 상황들을 보거나 그리고 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이 그 스케줄을 진행하는 것을 보거나 그리고 촬영을 끝까지 뭐 거부를 하는 특히나도 인쇄로 보이는 아주 그 불법 투표용지들이 막 보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못 찍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재판부가 이상하다.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재판관들이 거기서도 당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동네 아저씨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천대엽 대법관, 뭐, 또 다른 대법관이 뭐 있었는데, 아니, 대법관이 여러 명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중간쯤에 알았는데, 예, 예. 대법관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명이야, 네 명. 예. 그냥 뭐,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오리보리 하더라고요.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을까? 대법관이라는 게 정말 위험이 있고, 제대로 잘 지시를 하고 판단을 제대로 하고 그만큼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네. 하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당황을 하고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동네 아저씨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 아저씨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 진실을 수호하는 대법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이 전산 조직을 왜 썼냐? QR코드는 왜 썼냐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네, 시간 되면, 네. 네. 시간이 되면 아니, 지쳐서 재검표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일 또 하시죠. 네, 그래야 됩니다. 이틀. 3일. 아니, 미국은 지금 네.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한국은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까? 네, 그것이. 네, 한국은 왜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까? 예,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예. 네. 원고가 자신감에 차 있어야. 예,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원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변호사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힘이 없어.
원고가 좀 자신감이 없고 원고가 뭔가 감추고 있어. 원고가 오히려 죄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변호사가 변호할 만 나겠습니까? 변호사는 그냥 이제 나중에 성공하는 할 때 반 성공 보수 포기하고 아 그냥 나도 대충 하지. 그렇게 변호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네, 법은 네, 그렇죠. 잘 모르지만. 그런데 원고가 자신감에 차 있고 저 새끼들 오늘 당장 오늘 끝장을 보자. 화이팅 하고 이제 나가면 변호사들도 몰라도 자신감이 있으면은 참관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 뭘 어떻게든 네.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보니까 네. 그 선관위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가도 항상 그 이상의 엉망진창에 대응을 하더라. 특히 어떨 때 선관위가 실수를 하느냐 어떨 때 선관위가 큰 실수를 하느냐 우리 저기 그 변호사님 이동함 그 변호사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아주 기본적인 질문 예. 당연하고 기초적인 거고 누구나 더 확인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되풀이하면서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그거 저도 듣기 한 네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예. 아, 저 사람이 무슨 뭐냐 거기 앵무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선관위가 결국 실토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무리합시다. 걱정 긴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정말 순서에 제대로 정석대로 저쪽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조슈아님 마지막 좀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아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특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단체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4년 5개월 후에 오늘 변론 준비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명이 201747입니다. 201747 수 47. 네. 세상에 대법원이 이래 썩었습니다. 네. 정말 참. 어쨌든 야. 오늘 참,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갈 즈음에 그것도 변론 기일이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 준비 기일. 변론 기일. 아니, 그 날짜만 좀 얘기해 주시죠. 날짜와. 날짜는 네. 9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이 사건 있습니다. 번호가 뭡니까? 한 번 더 읽어주시죠. 2017 수의 47. 47. 예. 자, 오늘 조슈아님 참 말씀, 마무리 조금 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잘 해주셨는데 참 지금 말씀하신 게 세상 사는 그런 이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눅들지 않고 정석과 기본과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작은 조근조근 따지면서 해 나간 거죠. 그 이동환 변호사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라는 것을 없고 삭제했다는 그런 선관위 측의 답변을 만들어낸 것도 그 기본에 충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검표에 임하시는 그런 우리 참관인들과 또 변호사들 그리고 원고 분에게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 편에 서 있고 우리는 옳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 불의에 맞서가지고 조작 세력에 맞서고 왜곡 세력에 맞서고 그리고 공모하는 세력들에 맞서가지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신념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말도 똑똑이 나오고 그냥 치고 들어가고 아니면 불의에 대해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지금 대한민국 위기도 뭡니까? 신념의 부재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거잖아. 어제 보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예, 그 무슨 여론중재법에 대해 싸워보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예. 결기나 기계라는 것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사실을 갖고 있잖아요. 6월 28일 날 재검표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예.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제 간방을 어떻게 언제 얼만큼 집어넣냐 그게만 남았으니까 재검표에 임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